결국히 듣자. 미니미니. 주디의 애완동물샵 2입니다. 원이 따로 있나봐요, 이게. 주디가 애완동물들을 관리하여 판매하는 게임이에요. 동물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버튼을 눌러 필요한 물건을 클릭한 후 동물들에게 전달해주세요. 게이지가 떨어지면 동물 죽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관리해주세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애완동물샵이 번창하게 되어 손님이 원하는 동물을 잘 분양해주세요. 주디가 애완동물샵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들을 잘 보살펴주세요. 일단 해보죠. 할 수 있을 때 해봐야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레디, 스타트! 이게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있는데요.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게이지 보면은 지금 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게이지가 빨간색이 되면은 그거 예.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동물들 위에다가 화살표 올려놓으면 게이지가 얼마나 적어진지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고양이를 이렇게 예, 팔면 되고요. 저도 이제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요. 예, 애들 둘 예. 잘 돌봐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 레벨업.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는 건데요. 보다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좀 이제 클릭해 가지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얘 좀 청소해주고 얘 또 놀아주고 다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다마고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얘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새가 있었구나. 어이구, 안 보여가지고 몰랐어요. 새가 추가됐네요. 아무튼 새 죽일 뻔했다. 어이구, 손님이 와가지고 새 달라고 하기 전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어이, 얘 먹을 거 줘야 돼. 아닌데 이 왜 이래? 얘 데려다 주고. 새가 있었구나. 새 있고, 즉, 어항 있는 거 보면 나중에 금붕어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레벨 2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거북이가 생겼어요. 거북이 생겼고. 동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이렇게 안 죽게 잘 돌봐줘야 돼요. 아닌데 왜 이래. 얘한테 이거 먹을 거 주고. 아이고, 동물들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게 동물 잘못 돌보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동물 죽는다랑,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동심 파괴물인데. 어휴. 어휴, 저. 아니, 돼. 이거. 어이, 강아지. 3단계까지 해볼게요. 일단 이게 좀더안 진행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한테 먹을 거 주고. 아, 잠깐만, 지금 왜 이래? 아이고. 아이, 좋겠다. 빨리. 강아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동물들 죽는 거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다른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볼게요.